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로거 씨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괌에서 먹었던 카페, 커피집 한 곳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요로크롬 귀여운 벽면이 있는 카페 로코나라고 하는 곳입니다. 카페 코로나 아니에요, 여러분. 로코나입니다. 블로그에 올렸더니 다들 카페 코로나 아니냐고 하는데 카페 로코나입니다. 귀염귀염한 외관이 특징인 이 카페는요, 구글맵에 카페 로코나 치시면 찾아오실 수 있고요. 저도 코로나라고 해버렸네요. 뭐, 앞으로 헷갈리게 말하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영업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그리고 오후 7시면 닫고요. 주말에는 9시에 열고 오후 5시면 문을 닫는 그런 성실한 카페입니다. 제가 여기를 추천해 드리고 싶은 이유가 그 괌에 있는 카페들 중에서 이렇게 원두 직접 갈고 에스프레소 머신 있는 카페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도 있고 요 커피 핸드드립 하는 이런 그 바도 있고 그래서 조금 믿음직스러웠고 카페 들어가니까 커피 향이 확 나더라고요. 이 여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지. 근데 커피가 한국만큼 했어요. 그 말인즉슨 맛있었다. 인테리어는 뭐 아기자기합니다. 이렇게 파스텔톤, 하늘하늘, 핑크핑크 이런 느낌이었고요. 단점은 여기가 바닥이 다 타일이에요. 그리고 천장도 뭔가 이렇게 뻥 뚫려져 있는데 이게 방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주인분이 센스 있게 이 벽에 보시면 이 조형물 같은 거, 오브제 같은 거, 이게 사실 그 약간 계란 사면 밑에 깔려 나오는 판때기 있잖아요. 이런 거 그 녹음실에 붙여놓으면은 좀 방음이 된다 그러잖아요. 소음 차단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거를 곳곳에 붙여놓으셨어요. 근데도 시끄러웠어요. 그 현지인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소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깐 앉아서 먹다가 테이크아웃해서 바로 나갔는데 오래 앉아서 먹을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맛있었다는 거. 메뉴판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커피가 아메리카노가 $3.5였어요. 사이즈마다 다르기는 한데 가격이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이 비싸지 않았고 여기가 또 디저트 맛집으로 유명하더라고요. 외국인 분들 말고도 현지인 분들한테 상당히 유명한 베이커리 카페였고 제 앞에 계산을 하신 분은 요 치즈케이크를 8개나 주문을 해서 가시더라고요. 거의 다 쓸어가셨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치즈케이크 몇 개 없었는데 저도 이거 사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 탓에 바로 두 개 남아있는 거 싹쓸이를 했습니다. 근데 먹어봤더니 맛있더라고요. 커피랑 완전 찰떡궁합. 이렇게 길다랗게 생긴 치즈케이크이고요. 꾸덕꾸덕합니다. 얼마나 꾸덕꾸덕한지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진맥을 하듯이 만져보더라고요. 포크가 이렇게 한 입 사이즈로 딱딱 먹기 너무 좋게 나와 있는 거였고 요 포장도 이렇게 따로 플라스틱 그 케이스에 넣어주셔가지고 들고 나가기에도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는 먹고 하나는 숙소로 가지고 왔습니다. 커피는 크레마가 뭐 가득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맛있었어요. 고소한 맛의 원두였습니다. 그래서 케이크랑 조합도 좋았고 잠깐 쉬었다 가기에도 좋은 위치에 있었던 그런 카페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진짜 빵순이라서 괌에서도 빵 한번 먹어야 된다. 난 치즈케이크 덕후야. 이런 분들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아주 큰 기대를 하고 가시면 또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커피는 한국이 제일 맛있습니다. 한국 아니면 에스프레소 맛집인 이탈리아. 이거 말고는 외국에서 아직도 그렇게 맛있는 카페를 저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괌에 있는 카페들 다 거기서 거긴데 여기는 그나마 좀 먹을만 했던 그런 카페였다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네요. 카페 코로나 아니고 카페 로코나 기억하셨다가 괌 여행 가셔서 한번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괌에서 먹었던 맛있었던 음식점들 소개를 계속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행 정보도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요. 제 채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이라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 이번 영상도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